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안전진단을 꼭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이제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됐으면 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른바 모아타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 주택의 과반이 지은 지 20년 넘은 노후주택이라고 지적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뒤에도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인가, 관리 처분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 준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안전진단을 사업 주체 설립 등 이유로 늦춰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진단 없이도 스스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는 노후 건물이 67%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 관련 개선 방안 모두 관련법을 바꿔야 하는 입법사항이라 국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 때문에 사업 진행이 더딘 정비사업장에 대해 보증과 신용 지원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